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이희영입니다. 4월 29일 수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4월 29일 0시 기준 전국의 확진자 수는 총 1,761명이며, 이중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2명이 증가한 총 676명입니다.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발생 수는 49.4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6번째입니다. 시군별로 보면 성남시 126명, 부천시 75명, 용인시 65명 순으로 도내 28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 수는 성남시가 13.1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 군포시, 포천시 순입니다. 경기도 확진자 중 482명은 퇴원하였고, 현재 179명이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중입니다. 해외 입국자 확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일 이후 발생한 도내 확진자 175명 중 38.3%에 해당하는 67명이 해외 입국자이며, 이중 유럽과 미국발 확진자가 85%인 57명으로 가장 비율이 높습니다. 같은 기간 도내 해외 입국자는 총 2만 7,894명으로, 이중 68.3%인 19,063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18,715명이 음성 판정을, 6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281명은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나머지 8,831명에 대해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병상 운영 현황입니다. 4월 29일 0시 기준 경기도는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 운영 병원 3곳, 경기도 의료원 6곳, 성남시 의료원 1곳 및 도내 민간 종합 병원 9곳의 협력으로 총 19개 병원에 636개의 확진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22.8%인 145병상입니다. 다음은 감염 경로에 따른 특징을 분석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 대상은 4월 27일까지의 확진자 총 674명입니다. 총 674명의 확진자는 첫 환자인 인덱스 환자와 연결된 한 감염 집단을 한 그룹으로 봤을 때총 242개의 그룹으로 구분됩니다. 1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온 그룹이 총 10개 그룹, 325명으로 전체의 4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최다 확진자가 나온 그룹은 7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성남은혜의관 교회 관련 그룹입니다. 한편 242개 그룹 중 174개 그룹은 추가 확진자 없이 인덱스 환자로만 전파가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인덱스 환자의 감염 경로에 따른 원인 분석 결과입니다. 첫 환자인 인덱스 환자 209명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감염 경로는 해외 유입이며, 146명으로 69.9%를 차지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국내 위험 지역 방문이 8.1%, 병의원 요양원이 2.4%, 직장이 1.9% 순입니다. 아울러 경로 미확인의 경우가 17.7%인데, 이는 해외 유입 또는 국내 위험 지역 방문이 없고, 병의원, 요양원, 직장 등의 집단시설과도 연관이 없는 발생을 말합니다. 인덱스 환자를 제외한 464명은 인덱스 환자로부터의 전파로 인해 확진되었습니다. 인덱스 환자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확진자의 감염 경로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해외 유입 관련으로 전체의 30.4%인 205명입니다. 즉, 해외 유입과 관련 있는 확진자는 인덱스 환자 146명을 포함한 205명이며, 결국 한 명의 인덱스 환자가 평균 0.4명을 전파시켜서 추가 확진자가 드문 특징을 보입니다. 이것은 입국 후 접촉자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진 결과로 볼수 있습니다. 인덱스 환자 37명을 포함한 79명의 경로 미확인 사례도 평균 1.1명을 전파시켜서 큰 유행으로 확산되지는 않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난 경우로 볼수 있으며, 향후에도 추가 접촉자 중 확진자 발생이 큰 유행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철저한 역학조사와 관리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전파 영향이 컸던 감염 경로는 병의원 요양원이 21.7%, 종교시설 관련이 134명 119.9%,
직장이 9.3%, 국내 위험지역 방문이 6.4% 순이었습니다. 특히 병의원, 요양원, 종교시설과 관련된 집단 감염 발생이 전체 확진자의 41.6%를 차지했으며 이는 집단시설에서의 유행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제1호 생활치료센터가 오늘 운영을 종료한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3월 19일 용인시 소재 하나생명 라이프파크의 운영을 시작한 경기도 제1호 생활치료센터가 신규 확진자 수 감소 추세에 따라 오늘부터 운영을 종료합니다. 제1호 생활치료센터는 4월 28일 기준 누적 201명이 입소하였으며 의료기관에서 의학적 처치가 완료되고 임상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이 가능한 경증 환자의 치료와 일상으로의 복귀를 도왔습니다. 제1호 생활치료센터 장소 제공에 협력해 주신 하나생명 관계자 여러분과 의료 인력 파견 및 의료 장비를 제공해 주신 분당서울대병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황금 연휴 기간 동안 물리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많은 도민들께서 4월 말 5월 초로 이어지는 연휴 기간 여행이나 모임을 준비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번 연휴 기간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에 있어 중대한 고비점이 되는 시기입니다. 코로나19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확산세가 완화된 지금 순간의 방심이 가장 큰 집단 감염 위험으로 되돌아올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울여온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 모두 방역의 주체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물리적 거리 두기의 동참과 개인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